두 번째 강의입니다. 많이 쉬셨어요? 예, 저도 잠깐 쉬고 왔는데, 두 번째 이제 2부 얘기는 제목을 중첩되고 불확실한 이 세상 이렇게 썼습니다. 이 세상 그러니까 뭔가 슬퍼 보이네요. 왜냐하면 중첩되고 불확실한 이 세상 뭔가 밝지 못하죠. 왜냐하면 중첩되고 그러면 뭔가 이렇게 막 쌓여 있는 거고 같은 것들이 불확실하다. 뭔가 확실해야지 세상을 사는 맛이 있는데. 불확실하면 세상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번 제목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힘을 주지 못하는 제목 같지만 사실 양자 세계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우리 현실까지 그렇지 않다는 메시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파동 함수. 자, 이제 양자역학 얘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방금 전 우리가 1부 때 얘기했던 건 뭐냐면 고전역학이 다 잘못됐고 새로운 양자 세계가 열렸다라는 거고요.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그 양자역학을 도입하는 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동함수로 지금 세상을 그린다 그랬는데요. 존재하지 않는 수로 그려진 허상. 자, 무엇이 실상인가? 이 얘기인데요. 이거 제목 자체가 너무 좀 이게 커 보이는데 사실 별거 아니고요. 우리가 그 파동함수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로 설명되는 함수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허수까지 포함된 실수와 허수가 합쳐진 복소수의 세계의 함수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아까 이제 얘기로 돌아가서 자, 어느 시대인가 잠깐 정리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됐었죠? 저 처음에 우리가 플랑크가 양자론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이 광양자설을 냈죠. 그 다음에 원자핵이 발견되고 그 다음에 그 원자핵을 주변으로 전자가 돌아서 태양계 모델로 그 어떤 궤도, 전자 궤도를 돌고 있다라는 보어의 모델이 있었고요. 보어의 모델은 굉장히 성공적이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모습이 아니고 슈레딩거의 파동함수 얘기가 있었잖아요.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양자론은 있었지만 양자역학은 없던 시절입니다. 그 양자역학이 없던 시절이 지금부터 100년 전으로 돌아가면 1923년이죠. 지금 올해 20 오늘 올해가 2023년이니까 100년 전에는 양자론 얘기를 마구 떠들고 있었지만 양자역학 자체는 없었을 때예요. 자, 그런데 1925년 그러니까 사실 여기 보면 하이젠버그인데 25살 나이죠. 25살 나이인데 왜냐면 1901년에 태어났으니까 우리 나이로 요새 한국 나이도 만 나이죠. 참 24살이라고 해야 되나? 1925년에 하이젠버그라는 아주 젊은 학자인데요. 소위 말해서 본인 스스로는 행렬역학이란 말을 안 썼어요. 그래서 퀀텀 양자역학 이런 말을 썼고, 그다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불렀냐면 하이젠버그 역학 이렇게도 불렀고요. 그렇지만 이제 본인은 사실 행렬역학이란 말을 상당히 늦을 때까지 안 썼다 그러더라고요. 50몇 년도까지. 근데 이제 사람들이 행렬역학이다, 행렬역학이다 이렇게 부르니까 이제 행렬역학이란 이름이 붙었죠. 이분이 만든 역학은 조금 색달라요. 뭐냐면 여기 저기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정 가운데 보면 P라는 게 있고 매트릭스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행렬을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행렬이라는 건 이제 숫자들을 그 좌우로 위아래로 이렇게 바둑판처럼 나열하는 것들인데요. 여기 보면 P라는 놈은 운동량을 나타내요. 그다음 Q라는 놈은 위치를 나타내요. 그래서 위치와 운동량을 행렬로 표현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뭐냐면 위치도 여러 가지 상태를 가지고 있고 운동량도 여러 개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놈들의 성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X축은 뭐고 그럼 Y축은 뭐냐? 한쪽은 현재 상태를 얘기하고 다른 쪽은 다음 있는 미래 상태를 얘기해요. 즉 뭐냐면 저기 예를 들어 P23 그러면 예를 들어 2번 상태에서 3번 상태로 움직일 때 운동량 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를 들자면요. 그래서 뭐 P, 3, 4 이러면 3번 상태에 있던 놈이 4번 상태로 갈때 운동량.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행렬로 운동량과 그다음에 위치를 표현해서 역학을 구성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우리가 고전 역학이라 그러면 운동량과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표현하죠. 시간의 함수로. 반면에 행렬 역학에서는 운동량과 위치를 행렬로 표시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고전 역학에서는 운동량의 크기, 숫자죠, 숫자. 뭐,
예를 들어 운동량 그러면 우리가 1kg이 1m/s, 그러니까 1초에 1m씩 움직이면 운동량은 1이죠. 그다음에 뭐 그다음 위치가 예를 들어 그게 10m 있다 그럼 10. 그러면 운동량하고 위치를 곱해요. 그러면 위치를 운동량 곱한 거랑 숫자 숫자 곱한 거니까 둘이 똑같은 값이 되죠. 그 고전역학의 옆에 왼쪽에 있는 빨간색 박스에 있는 것처럼 운동량 곱하기 위치는 위치 곱하기 운동량하고 숫자니까 서로 뒤집어 곱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PQ 마이너스 QP를 하면 0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행렬이요. 행렬을 아까처럼 그러니까 운동량 성분들로 만들어진 행렬로 쓰고 그 다음에 위치를 매트릭스로 보게 되면 운동량하고 위치를 곱한 거 하고요. 위치를 운동량을 곱한 거는 행렬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행렬을 아마 배우신 분들은 금방 알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즉 PQ를 곱한 행렬을 PQ를 곱한 거랑 QP를 곱한 것은 서로 달라져요. 그래서 두 개를 빼보면 0이 안 됩니다. 그것이 마이너스 I의 H 바 그래서 플랑크 상수만큼이 나와요. 신기하죠, 굉장히. 이것을 만들어낸 게 이제 하이젠버그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운동량하고 위치를 곱한 값이 위치를 하고 운동량 곱한 값하고 다르다니 왜 다르지? 그 다른 이유는 뭐냐면 서로 행렬이기 때문에 곱이 소위 말해서 교환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벌써 여러분들이 아, 졸리다, 어렵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행렬역학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비난은 아니지만 사람들한테 평가를 받습니다. 하이젠버그 같은 천재는 뭔 소린지 알겠지만 우리 같이 고전적으로 공부해왔던 물리학자들은 행렬역학이 뭔지는 모르겠어. 거기다 또 행렬이 어떤 뭐 2 곱하기 2의 행렬, 3 곱하기 3의 행렬도 아니고요. 행의 개수도 무한대, 열의 개수도 무한대거든요. 그러니까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를 막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저거는 완전히 저기 하이젠버그나 강의하지 눈으로 그림에 들어오지 않아. 그때 사실 같은 해에 준비하던 파동역학이 있습니다. 나이는 하이젠버그보다 훨씬 많고요. 여기 어빈 슈레딩거는 87년생이니까 그 하이젠버그보다 한 열몇 살 더 많죠. 14살 정도 더 많은 사람이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나이도 훨씬 더 많으니까 아까 하이젠버그 한 25살 때 만들었으니까 거기다 14살 정도 더하면 30, 30대 후반이죠. 그러니까 이제 늦게 시작한 거죠. 슈레딩거는 아주 굉장히 재미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파동방정식하고 양자역학을 그러니까 고전역학을 합쳐보자라는 생각을 해요. 혹시 미분 전혀 안 들어보신 분들 있을까요? 미분 적분은 필요 없습니다. 미분만 필요한데요. 예. 미분 뭐 많은 분들이 아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우리가 엑스포넨셜 함수에 ikx 마이너스 오메가 t라는 게 위에 적혀 있는데요. 이 함수는 뭐냐면 사실은 뭐 코사인으로 해도 돼요. 코사인 ikx 마이너스 오메가 t 해도 되고요. 사인 ikx 마이너스 오메가 t 해도 어떤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상관없고요. 요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신 분들은 어떻게 알게 되냐면 미분하게 되면 그 익스포넨셜 위에 있는 그 앞에 있는 상수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미분해 보시면 알겠지만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i 오메가가 튀어나오고요. 그다음에 x 공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ik가 튀어나올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밑에 있는 수식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를 어떻게 쓸수 있냐면 그 파동함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에 i를 곱하면 그건 오메가 k 파수는 뭐냐면 파동함수를 공간에 대해서 x인데 저 잘못 썼네요. x에 대해서 미분한 것에 마이너스 i를 곱하면 k로 얻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렇게 진동하는 물결파가 있잖아요. 지금 잘 설명할게요. 칠판이 있으면 좋은데 이런 물결파가 있을 때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건 시간 변화율을 보면 진동수가 나오고 이렇게 활동했을 때 공간에 따라서 변화율을 찾아보면 그거는 파수가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거를 수학적으로 쓰면 저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사실 수학을 잘한다는 얘기는요. 어떻게 보면 머릿속으로 그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요. 사인 함수를 그리시고요. 얘를 시간에 대한 미분을 구한다는 건 뭐냐면 거기서 진동수를 뽑아낸다는 얘기고 공간에 대한 미분은 뭐냐면
그 파수, 그 1m에 몇개 들어있나 파수를 끌어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 관계식을 슈뢰딩거가 크리스마스 때막 생각한 거예요. 그 겨울에. 그래, 파동이 있으면 시간에 대한 미분과 공간에 대한 미분이 각각 파수와 진동량을 진동수 끌어내는구나. 라를 얻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슈뢰딩거 방정식을 드디어 유도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아인슈타인의 광량자설을 집어넣어요. 드브로의 물질파 가설을 집어넣어요. 즉 뭐냐면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진동수에다가 프랑크 상수를 곱하면 에너지가 나왔죠. 그 다음에 아까 있었던 어떤 파수요. 그 프랑크 상수를 갖다가 람다로 나누면 운동량이 나왔잖아요. 람다는 파장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있었던 미분에다가 프랑크 상수를 곱해주면 진동수 대신에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파수 대신에 운동량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와요. 이게 크리스마스 때 이제 그 슈뢰딩거가 이 생각에 도달한 거예요. 우와, 엄청나네. 자, 파동이 있고 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고 프랑크 상수를 곱하면 에너지가 나오고 파동이 있고 얘를 공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파수가 나오는데 거기다가 프랑크 상수를 곱하면 운동량을 얻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어요. 즉 뭐냐면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파동은 고전적으로 따지면 입자랑 비슷하게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에너지를 얻고 공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운동량을 얻는 파동으로 역학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도달합니다.